안녕하세요. 한국 최초의 여성 의사 박에스터예요. 지난 시간에는 내가 살았던 시대의 모습이 어땠는지 함께 알아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도니문 박물관 마을에 있는 박에스터의 집 전시를 함께 보며 내가 어떻게 꿈을 이루어왔는지 이야기해줄게요. 시작하기 전에 도니문 박물관 마을 홈페이지에서 활동지를 다운로드하여 준비해주세요. 필기구도 필요해요.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나는 1877년 서울 정동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가족을 소개해요. 아버지가 선교사 아펜젤러와 함께 일해서 우리도 서양 문화를 빨리 접할 수 있었어요. 어린 시절 내 이름은 김점동이었어요. 1891년 기독교인 세례를 받고 이름을 에스더로 바꾸었어요. 이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 행복했어요. 친구들은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1893년 17세가 되자 같은 신앙을 믿었던 박여선을 만나 결혼했어요. 그 후 남편의 성을 따라 박에스터로 불리었어요. 10살에 한국 최초의 여학교인 이화학당에 입학했어요. 한글, 한문, 영어 등 여러 과목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친구들은 어떤 과목을 좋아해요? 전 영어가 제일 재밌어요. 1888년 학교 안에 여성을 위한 병원인 보군여관이 생겼어요. 이곳에서 로제타홀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선생님이 한국 여자들을 진료할 때 통역하는 일을 도왔어요. 선생님은 약을 제조하고 환자를 돌보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처음에는 의료 보조하는 일이 싫었어요. 하지만 흉하게 갈라진 윗입술이 콧구멍에 붙어있어 언척이라 놀림받던 아이가 수술을 통해 고운 입술을 가진 귀여운 아이가 된 것을 보았어요. 의사가 하는 일이 정말 아름다운 일이었죠. 그 후 나도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꿈을 이루기 위해 1894년 로제타홀 선생님이 미국으로 돌아갈 때 함께 따라갔어요. 1896년 볼티모어 여자 의과대학에 입학해 열심히 공부했어요. 남편이 폐결핵으로 사망하여 슬픔과 어려움도 겪었지만 1900년 졸업 후 드디어 의사가 되었어요. 귀국하여 서울의 보군여관과 평양의 광해요원 등에서 의료활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한국인 여의사가 왔다는 소식에 환자들이 날로 늘어나 매년 3,000건이 넘는 진료를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는 날도 없이 방방곡곡 찾아다니며 진료했어요. 1902년 콜레라가 유행했을 때에도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치료했죠. 당시 사람들은 민간요법이나 무속신앙 등으로 병을 더 키우거나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보건위생교육, 계몽활동도 열심히 했어요. 로제타홀 선생님과 함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교육도 같이 하고 간호학교에서 여성들에게 의학을 가르쳐 주었어요. 힘들었지만 정말 뿌듯했어요. 박에스터의 삶에서 어떤 점을 느꼈나요? 박에스터는 여자가 사회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시기에도 한국 의료의 선구자로서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또한 의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아픈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만나요. 여러분의 일대기와 꿈에 대해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부가트도 만들어봐요. 다음 만남 전까지 미션! 활동지 5페이지 나의 타임라인을 적어보세요. 나, 가족, 친구 등과 관련한 추억이 담긴 사진, 그림 등 자료도 모아 준비해주세요. 꾸러미 속 부가트 재료를 확인해보세요. 안내문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만들어보세요. 실시간 화상 수업을 신청한 친구들은 다시 만나요.